먹었어? 어. 아, 네, 다 됐네. 엔딩 크레딧 다 보셔야 되는데, 예, 가실까봐, 예. 많이 찾아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출연했던 배우분들, 네, 아마 감독님 모시고, 네. 감사 말씀을 듣도록 하죠. 박수를 좀 맞아주세요. 다 오셨어요. 네, 앞으로 가시죠. 네. 윤종빈 감독님, 강동원 씨, 박상현 씨, 윤지혜 씨, 네, 하정우 씨도 오셨고요. 네. 마성국지랑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대우의 이성빈 선배님만 빼고 다 오셨습니다. 네. 윤종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군동원 대단했던 연출 윤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나고 유쾌한 오락영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기대했던 영화 달랐더라도 네, 세상에 이런 영화도 있구나 하고 여러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사와 김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네, 재밌게 보셨어요? 정말 네, 오랜만에 현장에 돌아와서 작년에 다같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만들어보고자 굉장히 열심히 찍었어요. 작년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즐겁게 찍기도 했지만 고생 굉장히 많이 하면서 찍었는데 네, 이번에 개봉하고 다들 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그 작년에 힘들었던 게 많이 네, 보상받는 것 같고 또 치유도 되는 것 같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고 계시죠? 네! 뻥치시네. 여기 다 여기 보고 있는데. 그래요. 누굴 보든지. 즐겁게 관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네. 즐겁게 보셨으면은 각종 SNS 예, 사이트에 많은 좋은 글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희 극장 찾아주셔서 또 저희 영화 택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저희 영화 같이 여러분들도 용감하고 예, 또 건강한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영 역할을 맡은 윤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죠. 영화가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네.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셔서 주위 분들에게 좀 추천도 좀 해주시고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예,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천보 마동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왜 그래. 아유. 네, 에이, 너무해. 아, 정말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초반에 의외의 그 테러 공격에 평점 테러 공격에 좀 당해서 당황했었는데 이렇게 조화들 해주시니까 저희가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거의 최단기간 3분만을 이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전부 여기 오신 분들 덕이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 역을 맡은 김재영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들을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시느라 투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네이버 평점 저희를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치의 신예 치료사 땡츠 이경입니다. 제가 감동을 신하한테 머리 쓴다는 귀여움을 받긴 했지만 강동원 씨의 그 고문, 모진 고문을 끝까지 견뎌냈더라면은 대량 학살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십시오. 네, 인터뷰 역할의 조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고 너무 귀한 선택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저도 살다가 뭐 이런 영화도 해보네요. 이게 뭐 300만이 넘어간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고요. 저희도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죠. 진땀 흘렸습니다. 그땀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와 성원으로 보답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재밌게 보셨죠? 네! 각종 포털사이트 평점 10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올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찍으면서 모두가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뭐 몇 마리 죽고요. 네, 스태프들도 고생하고 배우분 중에는 그 머리에 화상을 입으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머리를 빡빡 깎고 너무 뜨거운 여름에 고생한 하정우 씨께서 대표로 네, 작별 인사를 선글라스 벗으시네요. 무엇보다 선글라스요? 나갈 때 벗고 나 벗으면서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을 어저께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많이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